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같은 한자가 들어가면 같은 발음을 하고 추가되는 부수들은 뜻을 담당하는 한자를 보는 날인데요. 오늘은 함께 공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공이라는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공과 홍 발음 위주로 발음을 하고요. 가끔은 이렇게 항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10자 정도 같이 배우시겠는데요. 먼저 함께 공자를 확실하게 아시면 나머지들은 뜻을 추가하면서 의미만 아시고, 아, 이런 한자는 이럴 때 쓰는 거였구나라고 한번 이해하신다면 10분 안에 10자를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비법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설명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함께 공자를 보시면 위에 10십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20개 정도를 아랫부분은 손 모양이어서 이렇게 손을 하는 이손 모양 두 개를 떠받들고 있는 손인데요. 많은 것들을 손으로 위로 올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두 손으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함께라고 합니다. 이게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함께 드린다. 그래서 함께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면 쉽게 하실 수 있어서 우리가 함께한다고 하면 공동으로 한다든지 공공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하다라는 말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도 발음 역할을 주지만 함께라는 말을 약간 넣어주면 더 쉽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바지할 공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갖다 바친다는 뜻인데 윗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걸 이바지하다, 조상한테 갖다 바치는 걸 이바지하다, 드린다는 의미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공급이라는 단어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바지하다 뭔가를 쓰게끔 드리다라고 해서 공급 이럴 때 많이 쓰고요. 뭐 공헌하다 이런 말할 때도 당연히 드린다기 때문에 쓸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손할 공자인데 아래다가 마음을 집어넣어요. 마음도 함께 갖다 드린다라고 해서 공손할 공자인데 정말 공손하다 할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그 사람을 많이 마음속으로 따르고 싶다는 마음을 마음과 몸이 함께 다 갖다 바친다. 이런 의미에서 공손공자는 마음을 함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두손 맞잡을 공자를 보시면 앞에 손을 쓰시고 뒤에 함께공을 했으니까 손을 완전히 함께 맞잡고 정중한 자세로 한다는 표현으로 쓰는 한자인데요. 옛날에는 어른을 만나게 되면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법을 공수라고 하고요. 왼손을 오른손에다 이렇게 얹고 이렇게 하는 말 공수라고 합니다. 특히 서당과 향교에서 어른을 만나면 하는 인사법이었는데요. 그때 손을 두 손을 같이 맞잡다 해서 공수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함께 공자의 뜻을 좀더 더해준 것뿐이죠. 네 번째 큰옥공은 구수록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 옥인데요. 임금왕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임금왕자가 옆으로 왔을 때, 자, 구수록자가 옆으로 왔을 때 임금왕 모양을 하는데 절대 임금왕 부수는 아니고 구수록자라는 거늘 유념하시고요. 구슬과 뒤에 함께 공자를 써서 큰옥공이라고 해서 옥이 크다, 즉 옥을 두 개, 세개 함께 잡았으니까 그렇게 잡을 정도로 큰 옥이다라고 해서 쓰는 한자인데요. 이름자에도 쓰고 중요한 보석 이름에도 쓰고 하는 한자가 되겠어요. 다섯 번째 두공공이라고 하는 건축 용어인데요. 앞에 나무목을 쓰고 뒤에 함께공이니까 건축을 올릴 때 두공을 올릴 때 앞에 나무목이 재료, 나무 목재를 뜻하고 함께 같이 올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공공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두공이라는 한자는 이제 건축 용어니까 그 건물 기둥 위에 이렇게 받드는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자가 다 들어가게 되면 공발음을 하서 사람이어서 이바지하고 사람이 마음을 다해 공손을 하고 손을 잡고
옥이니까 큰 옥이라고 부르고, 나무로 만든 목재 재료니까 두봉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쉽게 외우실 수 있지요. 그렇다면 발음이 약간 바뀌는데요. 널브렁자를 보시면 앞에 물쇠다 뒤에 함께공을 썼으니까 물이 한꺼번에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할 때 쓰고요. 특히 정자는 성씨, 홍씨들이 쓰지요. 그래서 앞에 물수변에 널브렁자는 물이 함께 불어나니까 홍수가 나다 할때 쓰면 되시겠고, 떠들렁자도 보십시오. 입으로 함께 다 같이 말을 하니 얼마나 떠들어서 시끄럽겠습니까? 입이 함께, 즉 말을 한 사람씩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마구 떠들기 때문에 떠들홍인데, 우리가 홍동이다 또는 홍소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말하고, 같이 웃고, 큰 소리로 웃고, 이런 것들을 떠들홍자로 써서 쓸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덟 번째 횃불홍자도 보십시오. 불을 한꺼번에 불을 지폈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씩 하나씩 하는 촛불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횃불홍이랄 때 쓰는데, 단어 중에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감 먹는 홍시 있죠. 그럴 때 불구롱을 쓰는데, 이 횃불홍자, 횃불처럼 빨간 감에서 홍시라는 동의어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아홉 번째 거리양자를 보시면 함께 걸어 다니는 것 뿐인데, 이 아랫부분에 붙을 이름이 무릎 마디 절, 병부절, 이렇게 해서 무릎이라는 상징을 쓰세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사람 다리로 보겠습니다. 그럼 사람 다리들이 함께 이용하는 것이 어딥니까? 거리가 되겠죠. 사람 다리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는 거리. 그래서 거리 한자인데, 우리가 거리에 떠도는 소문들을 항담, 가담항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리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연결이 되는 열 번째 보시면, 앞에 열십을 썼지요. 거리긴 거리인데 물이 있는 거리여서 항구입니다. 사람들이 물이 있는 거리를 함께 쓰는 곳, 항구항이라서 요즘은 배도 항구할 때 쓰지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공항할 때도 쓰는 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요. 항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항자가 되겠습니다. 항 발음으로 하는 한자입니다. 공자가 좀 바뀌었죠.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 보시면 홍 발음을 좀 하다가 항 발음으로 약간 바뀌는데, 이렇게 기역 발음이 희응 발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발음 음가에 우리가 발음하는 공, 옹, 홍, 이렇게 발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물수여서 널브롱, 입구여서 떠두롱, 불화에서 횃불홍, 그 다음 사람 다리 넣어서 거리양, 물수 넣어서 항구왕. 아주 쉽지요. 한자는 같이 들어간 한자들은 거의 발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고, 추가되는 부수들은 뜻을 담당을 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보면 쉽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한자를 한번 가지고 수업하러 오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